예, 오늘 단짠 뉴스 소개해줄 새로운 이다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포부 들려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JMBC 신입 아나운서 이다솜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알찬 일상 속 이야기를 전해드릴 일이 많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네. 그런데 이제 단짠 뉴스를 통해서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짠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불사조 할아버지입니다. 네, 불사조라 함은 보통 온갖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는 그런 오뚜기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누군가요? 맞습니다. 네, 그 의미가 맞고요. 전북 완주 봉동에 사는 76세 강용희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1988년부터 32년 동안 오직 전북대병원만 이용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받은 치료만 해도요, 간암 두 차례, 또 식도암, 골수암 등 총 네 번의 암 수술을 받았고요. 아이고, 예. 고관절 수술, 또 얼굴 함몰 수술, 쇄골뼈 수술 등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을 안 받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정말 예. 많은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가 흔히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 정말 힘들게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32년 동안 전북대병원만 다니셨다는 게 좀 네. 특이한 이력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입원한 기간만 365일, 약 1년이고요. 아, 예. 10여 차례의 수술, 또 39회의 응급진료, 또 21개과의 진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32년 동안이나 굳이 한 병원, 딱 전북대병원만 고집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요? 그거는 직접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딱히 그런 이유는 없고요. 네. 전북에서 가장 큰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전북대 병원을 이용했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은 매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그 많은 수술과 치료를 또 무사히 잘 이겨냈기에 아드님께서 네. 불사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예. 별명은 아드님이 붙여주셨지만 어쨌든 네네. 치료는 전북대병원이 했는데요. 그렇죠. 할아버님께서 정말 엄청난 단골이신데 단골 할인, 네. 뭐 이런 단골 찬스 이런 거 없었다고 하나요? 참 우픈 이야기인데 네. 병원 단골이신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프로에서 전북대병원을 가끔 다룹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됐을 때도 한번 다뤘고요. 네, 또 네. 채용비리 문제 때도 다뤘고 했는데 전북대병원이 사실 강용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 앞으로 생각해서 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아나운서님, 두 번째 뉴스 들려주세요. 두 번째 단짠 뉴스는 키워드가 신통방통, 국악신동입니다. 네, 귀여운 꼬마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단짠 뉴스가 76세 할아버지였다면요, 두 번째 단짠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8살, 정읍에 사는 8살 국악신동 김태현 양인데요. 8살이면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우리 단짠 뉴스까지 나오나요? 네, 정말 신통방통한 8살 소녀예요. 네. 김태현 양이 지난달 텔레비전의 한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우수상 상금으로 받은 200만 원을 이달 초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특한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김태현 양이 신통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에도 있었는데 아. 노래자랑에서 받은 상금 150만 원 역시 정읍시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기부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쵸.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어린 꼬마아이가 정말 신통방통하네요. 김태현 양의 어머니 김혜란 씨는요, 이번에 200만 원을 전달을 하면서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읍 장학숙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큰 소리꾼으로 대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소리가 좋아서 4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양이 그동안 여러 방송 프로그램 또 무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리를 계속 널리 알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양 앞으로 훌륭한 국악인으로 성장해서 우리 전라북도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단짠 뉴스 소개해준 이다솜 아나운서였고요. 오랫동안 출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